어머, 오늘 샤방샤방하게 등장하나요? 어머, 드레스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아. 나뭇잎 스스로 뿌리네요. 보통 옆에서 뿌려주는데. 가을 남자 저 송동이 추천하는 가을 요리 주어탕 함께 만나보시죠. 훅 들어온 가을바람 으슬으슬 느껴지면 추어탕 한 그릇이 제격이죠. 따뜻하고 진한 국물로 사랑받는 추어탕, 영양 만점 추어탕의 맛의 기술들 지금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45년 전통의 추어탕으로 이름난 이곳. 이야 추워 야, 이거 진짜 푹 끓여서 먹으면 진짜 영양 한 그릇인데 이거. 야, 동씨. 어, 시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잠깐만요. 제 거울 보는 거지. 약간 진짜 잘하셨어요. 얘네들이 그냥 살이 엄청 차올랐어요. 어디서 온 친구들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옵니다. 야, 유학파네 유학파. 네. 근데 우리 셰프님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 좋은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 미꾸라지를 많이 드시면 돼요. 야, 그렇구나. 그럼 예. 어떻게 저도 오늘 한번 미꾸라지 먹고 피부 미남으로 한번 예. 다시 태어나 볼까요? 그래 보여. 같이 쌍 피부 미남으로. 쌍 피부 미남. 오케이 빨리. 한눈에 봐도 힘 확 느껴지시죠? 야. 좋은 미꾸라지는 빛깔도 남다는데. 야, 진짜 싱싱하네요, 셰프님. 네, 이거 좋은 미꾸라지가 이 보면 색깔이 진하고 이 선명한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이 제가 이거 먹고 진정한 피부 미남으로 한번 재탄생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얼른. 예, 네, 가시죠. 이 미끌한 점액질이 피부 미용 노화 방지의 1등 공신인데요. 게다가 칼슘과 비타민, 단백질까지 풍부합니다. 점액이죠, 이게? 예, 점액입니다. 오, 진짜 싱싱하다. 그러면 이제 추어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어떤 걸 제일 먼저 하면 되나요? 첫 번째는 이제 미꾸라지를 해금시키는 겁니다. 해금? 예예, 이제 속에 걸, 왜냐하면 미꾸라지는 전체를 다 먹기 때문에 속에 나쁜 이 물질을 뽑아내야 됩니다. 미꾸라지 조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해감이 필수입니다. 붉은 소금을 해감. 충분하게 뿌려주면 되는데요. 정말 잘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셰프님? 예, 놔두면 됩니다. 아, 놔두면 돼요? 어, 이 자동 해금질이네요. 해금이 뭡니까? 진흙바닥이나 흐름이 빠르지 않는 민물에 사는 미꾸라지는 손질을 잘해야 됩니다. 약 20분 정도 두어서 해감을 시켜주는데요. 소금과 함께 미꾸라지의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비벼준 뒤 헹궈줍니다. 윤기가 자라라라 흐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핏물을 빼주면 비린내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리 준비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났는데 셰프님 손 많이 가죠? 아니 해금질만 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아니 원래 미꾸라지가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몸이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서 첫 번째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바로 미꾸라지의 뼈와 살을 잘 분리해라. 팔팔 끓는 물에 미꾸라지를 넣고 약 2시간 정도 푹 끓여주는데요. 2시간. 미꾸라지는 크기는 작지만 잘 삶아야 살이 무르게 익는다고 합니다. 체에 받쳐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문질러주는 것이 필수. 부드러운 식감을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 근데 이 체에 걸리는 뼈가, 소리 들어보세요. 체에 걸리는 뼈가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셰프님. 네, 많죠. 네. 지금은 이 미꾸라지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서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와, 이거 진짜 양념이랑 이제 완성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셰프님, 이제? 자, 이제 굵은 뼈만 가라앉혀서 우물을 거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추어탕의 미국물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추어탕에는 뭐 네. 별다른 게 들어가지 않아도 네. 추만 싱싱하다면 그냥 영양 한가득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서로 간에 또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이섬유, 뭐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한 야채를 같이 넣어서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추어탕 두 번째 맛의 기술, 바로 이 채소 삼총사, 무청, 배추, 토란대입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마른 채소에서 우려나는 향이 국물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간 미꾸라지 육수를 함께 3시간 정도 푹 끓여주면 깊고 진한 맛이 탄생합니다. 스테이지 비법은 따로 육수를 뽑아서 미꾸라지랑 같이 끓이고 있습니다. 육수가 또 추어탕에 사용돼요? 예예. 예.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비결이 뭐예요? 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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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맛의 기술, 맛의 기술 또 성동 기자를 또 안 돼요. 에이 좀, 야, 그럼 좀 아니요, 기술만 좀. 비싼 말 알려주세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다 알려주시지 마시고 딱 몇 가지만 가정에서도 딱 손쉽게 육수를 낼 수 있는 방법만. 최고 쉬운 거는 가정에서는 그냥 무하고 대파, 다시마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게 맛이 우러납니다. 저거를 잘 이렇게 깊게 우려내면 이 법에 육수 대신 알려주신 세 번째 맛의 기술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대신 물고추를 쓰는 것이 중요한 맛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물고추요? 셰프님 그냥 고추가 아니라 물고추를 사용하시네요. 뭐 좀 다른가요? 예, 아무래도 그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좀 텁텁한 맛이 나는데 물고추를 쓰면 좀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많이 납니다. 작은 차이로 느껴지는 큰 효과가 이 물고추에 담겨 있더라고요. 물고추와 들깨가루를 넣어서 팔팔 끓여주면 드디어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한 그릇에 꽉 찬 영양, 걸쭉한 국물이 먹기 전부터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 아, 진짜 이거 맛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별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추어튀김. 해감시킨 미꾸라지의 쓸개를 가위로 잘라서 준비한 후 밀가루를 묻히고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주면 끝인데요. 쫀득하고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별미 중의 별미, 추어튀김입니다. 시간과 정성이 더해진 추어탕이잖아요, 셰프님. 드디어 이제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국물이 그냥 일단 봐도 되게 걸쭉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들깨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진한 느낌이죠. 와, 버녀빈이지 않아요. 그렇게 동욱 씨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절차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역시. 진한 국물에 밥 한 공기 말 한 먹으면은요, 아, 말 그대로 진짜 개눈물 감추듯 수저질이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리 하나면 진짜 김말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안에 분명히 미꾸라지가 있는데 연어 먹을 때 느낌처럼 그냥 딱 씹자마자 싹 녹아버리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거 봐요. 그러니까 저 미꾸라지 큰 거 말고 네. 작은 미꾸라지를 손질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맛있는 추어탕.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뼈와 살을 잘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채소 삼총사를 넣어라. 무청, 배추, 토란대. 이 채소가 들어가면 비타민과 섬유질이 더해져서 추어탕에 영양이 쑥 올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고춧가루 특유의 그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 물고추를 사용하시면 더욱더 매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도 추어탕! 겨울에도 추어탕! 우리 모두 추어탕! 일교차가 큰 요즘에 건강에 염려된다 싶은 분들은 추어탕으로 걱정을 한번 싹 씻어보세요. 맛 좋고 영양 좋은 추어탕, 부드럽고 깊은 맛이 담겨있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제대로 채워줍니다. 오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 어떠실까요?